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 밤부터 기온 2. 내일 아침엔 서울 영하 10도에 반짝 추위 한파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터보의 회상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밤부터 기온 뚝, 내일 아침엔 서울 영하 10도에 반짝 추위 찾아온다는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그럭저럭 적당히 추웠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예. 오늘 밤부터 확 추워져서 내일 갑자기 영하 10도를 찍는다 그래요. 심지어 강원도 철원은 영하 18도, 파주는 영하 14도. 어우, 군인들 어떡하나. 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기는 깨끗한데 맑으면 뭐한가요? 추워서 못 나가는데. 아무튼 내일은 특히 더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는 혹시 초속 근무 쓰시는 분들 진짜 방한 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출근길 걱정하는 사람은 베텐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불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도 내일은 그 외풍 침투 안 하게 잘 막으시고 창문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할 건데요. 생방송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고, 윤태진 씨가 강아지 아나와 함께 오늘 스튜디오 와 있는데, 아나는 지금 스튜디오 와서 굉장히 신났어요. 그리고 워낙 또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단 스튜디오 밖에 재워놓고 있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도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배성재 저 그리기 콘테스트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능욕하는 그림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아름아름을 올리지 말고 아예 그냥 양지로 나와서 올리시라고 개최한 이벤트입니다. 13일 일요일까지 그림을 받고 다음 주에 투표를 받아서 우수작을 뽑아서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의 그림으로는 베텐 티셔츠 굿즈가 만들어지니까 인별그램에 태그를 4개만 달고 올려주세요. 본인 인별그램에 올리시면 됩니다. 샵 배성재, 샵 베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그리기 달고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베스타그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셀로닉스, 주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써올구. 기쁠 땐 나 슬플 땐 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하나도 자꾸 생각나네. 후창 후창치킨 후창 후창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는 후창치킨.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 숨은 강자. 아마 좋듯한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카. 아들 딸 뭐 먹어? 후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후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후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꾹꾹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서영님, 월요일에 더덕 퀴즈쇼 연결된 아이즈원 팬이었던 사람입니다. 올해 16살인데 실수로 작년 나이인 15살을 말했어요. 너무 아쉬워서 잠도 늦게 잤어요. 아이즈원 파이팅! 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걸 본인만 신경 쓰시네요. 박근우님, 배디 지난주 목요일에 배텐 생방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맨시티 응원했죠. 배디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맨시티가 이겼더군요. 절레절레. 리버풀 대 맨시티. 네, 아 리버풀이 우승하는 모습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냥 네. 리버풀 팬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어디 팬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 왜냐하면 저랑 자꾸 대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리버풀 우승이 빠를까요? 배디 결혼이 빠를까요?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네. 리버풀이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고요. 3598님. 여사친이 제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최고의 대답은 뭘까요? 저는 그냥 천만 영화 좋아하는데 그건 힙하지 않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영화는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멋들어지게 부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그냥 난 이거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다이아도 어떠세요? 다이아드. 네. 연말 분위기 나고 따뜻하게 가족적이기도 하고 액션도 있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뭐 좋지 않습니까? 다이아드. 국가대표 2 추천드리고요. 0021님. 베라버니, 저희 집은 붕세권이 아니라 속상해요. 저도 뜨끈한 붕어빵을 먹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붕세권 아닌 사람들 겨울에 좀 서럽죠. 4902님, 2000년생입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 혼자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입학 직전이신가 보네요. 한 달 반 정도는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죠? 길게 가는 게 나으려나? 근데 추워서 남반구가 아니면 사실 길게 가기가 녹록진 않고,
군대 나가라고 하신 분들이 역시 많고요. 춘천 가라, 논산 탐방. 그렇고요. 논산 따뜻하다고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서정성님, 배디 어제 헬스 새로 등록하고 오늘은 추워서 안 갔어요. 배디는 PT 매일매일 잘 받고 있나요? 새해 지금 8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제가 3일에 시작해서 벌써 PT 3번과 개인 혼자 그냥 운동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2번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2042님, 형 여기 공항 활주로에서 근무 중인데 너무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활주로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와, 진짜 너무 춥겠다, 진짜. 네, 자, 배텐 들으면서 귀라도 좀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열긴 열었는데 편집 실력이 부족해서 오디오가 한쪽만 나오고 모자이크가 비껴가는 저컬 영상만 올려야 하는 그 마음! 제 자신이 불편하네요. 한창 힘들게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 광고 연장됐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계 못해서 짜증났는데 혼자 인방 중계하는 사람, 불편하네요. 뭔가 찝찝하고 씁쓸하고 허전하고 깨름칙한 그런 불편한 기분, 소가리 하지 말고 다 털어놓고 풀고 가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2만 구독자들을 위해 열일 중인 신입 땡튜버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큰 이슈 중에 하나라면 네. 춘튜브에 배텐 MT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배텐 MT 영상이 춘튜브로 공개될지는 몰랐어요. 아, 저도 원래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다들 너무 궁금해하고 제 주변에서도 그거 편집해서 올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고 올렸는데 네. 생각만큼. 토니 PD 얼굴을 모자이크 했는데 너무 발컬러 해가지고 오히려 시선이 더 가요. 근데 저 진짜 힘들게 했어요. 막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네, 나름 노력했는데 그렇구나. 마지막 사진에서 얼굴 다 나왔어. 마피아 게임의 진상도 많은 분들이 보셨고 네. 그거 공개된 시점과 네. 가로 채널 방영 시점이 사실 한 주에 이렇게 벌어져서 오. 제가 너무 뚠뚠한 한 주를 보냈어요. 거기서 탁구 치는 제 옆모습이 제가 봐도 진짜 무슨 씨름 선수 출신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놓고 또 씨름 선수 출신의 방송인 강우덕 씨와 함께 네. 했는데 강동 씨의 별 차이가 없다.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예. 와 정말. 그렇고요. 무슨... 굉장한 부피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살 빼지 마세요. 배디. 왜요? 그냥 뭔가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무슨 시그니처가 돼요? 네. 자, 됐고요. 자, 아무튼 그 배텐의 유니버스가 이렇게 땡튜브로 확장되면서 네. 윤태진 씨도 잘 되고 또 배텐에 대한 것도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회자되니까 네. 좋긴 한데.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주기로 계속 좀 올리고 있다가 네. 오늘 또 방송 하나 하고 할 겁니다. 오늘 무슨 ASMR 방송을 한다고 했을 건데. 네. 2만 구독 기념 ASMR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적셔 ASMR. 적셔. 적셔. 제가 추천드린 아이템 꼭 해보시고요. 아, 그거요? 네. 네. 귤 아이템 해보겠습니다. 꼭. 귤 최면 아이템. 네네. 그 흥한다고 해볼게요. 봅니다. 분명히 배디가 100만 뷰 찍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한테 방송이니까 당당하게. 100만 뷰는 아니고. 저한테 당당하게. 둘이 문자 할 때는 100만 뷰라고 할 수 있잖아. 대신 무조건 100만이야. 가자. 막 이러면. 30만 봅시다. 네. 자,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이 잘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번 한 주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저 안아 조금 아파가지고 네 병원 다니고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나아야죠. 그러니까요. 강아 씨가. 밖에서 좀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네. 자, 김주현님이 몇 시에 요즘 주무시냐고 새벽에 업로드하고 그러시는데. 저 요즘에 한 4시에 자나 봐요.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업로드를 한다고 막 편집을 공부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재밌게 하다 보면 제가 또 막 새벽에 잠들곤 합니다. 원래 하던 방송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요. 네.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너무너무 불편한 최악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들과 서로 안부를 물어가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꼭
도를 넘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이웃이 있죠. 층간소음, 쓰레기 투처, 고성방가, 주차 비매너 등등 불편한 이웃들을 고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 챙겨드립니다. 네. 윤태진 씨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교류 없지 않나요? 교류 전혀 없는데 네. 좀 불편하게 하는 이웃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주차는 뭐 물론이고 약간 복도에 뭔가 개인적인 물건을 계속 꺼내 놓는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주차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막아 놓는다거나? 아니요, 뭔가 경차가 되는 곳인데 엄청 큰 차들이 이렇게 대져 있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내 자리인데 왜 남이 됐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불편한 네. 이웃 많이 있죠. 네. 본인은 어떤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이웃. 네. 전 진짜 조용하게 삽니다, 진짜. 그렇군요. 네.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요? 저희 아나는 짖질 않아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네요, 그죠? 저희 강아지는 우리에는 안 짖어요. 네. 아 물긴 붑니다. 아나가 물긴 저희 집 하는데 물어요. 네, 무는데 짖진 않아요. 우리에는 달라요. 네. 우리에는 착해요. 우리에는 안 그래요. 이거는 참 레파토리가 다양한 건데. 아 진짜로. 아, 내로남불이 또 한 번 나오는군요. 네, 무는데 이렇게 짖는 소리가 이렇게 진짜 여느 강아지들과 달라요. 이렇게 앙앙 약간 이렇게 짖어. 우리에는 착하지만 물리면 당신이 나쁜 거예요. 라고. 네. 하지만 그 윤태진 씨의 소음 유발이 딱 있죠. 뭐야? 블루투스 마이크. 아, 네. 저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서 불러요. 예? 그게 좀 무섭거든요. 아니,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이 옷장에 들어가서 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약간 그러니까 도둑도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 나가겠네요. 현관과 방문과 네. 옷장문 이렇게 한 2중 3중의 그런 방음을 하고 가서 네. 한 곡 부르고 됐다 이렇게 나오고. 사도세자세요? 왜 거기 들어가서 부르세요? 뒤주 혹시, 하나 사세요. 뒤주. 혹시 소리가 네. 들릴까봐.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저는 나름 노력하고 네. 있어요. 뒤코너 어떻습니까? 뒤코너. 뒤코너. 뒤주 코인 노래방. 예, 거기 들어가서 부르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네, 뒤주춘이라고 있고요. 뒤주춘 뭐 이상한. 뒤주춘은 약간 그 어감이 약간 좋진 않네요. 뒤주춘. 네, 네. 아 장코노 네. 옷장에서 부른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그럼 뭐 점수 뜨고 그러면 혼자 옷장 안에서 좋아합니까? 어, 그죠. 와, 이러고. 네. 그리고 다음 곡 이번엔 발라드 부를까? 이렇게 아, 하면서. 그래요. 네. 아 윤태진 씨 다음 곡은 뒤주 왈츠인가요? 있습니다. 뒤주춘 주춘. 그래도 네 이웃한테 피해 주는 것보다 네 저 나름대로 행복해요. 옷장에서 옷장에서 부르면 전혀 안 들릴까요? 그래도 안 들리지 않을까요? 문도 문도 닫아놓고 네. 아니야? 아 비주춘이면 그 전골 여사님은 영조신가요? 네. 네. 뒤주가왕이냐고 뒤주가왕.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혹시 듣고 계신 예능 PD분들 계시면 음악 프로그램에 남이춘 아~ 윤태진 씨 좀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하는 사람들 나가야죠. 아, 옷장에서 네. 부르는 이 열정. 전 진짜 좋아하는 거고. 네. 네. 아. 자 그렇고 여러분이 보내신 불편한 이웃 한 줄 사연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비매너 이웃들을 생각하시면 샵 1077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김동욱님, 전 저희 윗집이 참 고마워요. 아침에 못 깰까봐 새벽 2시고, 3시고, 싸우고, 소리 지르면서 깨워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주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 층간소음. 고맙다. 참 조용하더라, 고현님. 아, 그렇군요. 층간소음은 진짜 스트레스죠. 층간소음을 떠나서 이제 싸우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좀 무서워요. 그쵸.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거 신고해야 되나? 저러다 누가 맞는 거 아니야? 맞아, 뭐 이런 맞아. 걱정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옆집에 네. 강아지를 키우는 옆집이 있는데 아~ 저는 강아지 소리가 그 옷방에 가면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럽게 짖더라고요. 아, 옷방에서. 네, 근데 이제 시끄럽게 들린 게 아니라 옆집에 들릴 정도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짖는 거겠죠. 근데 저는 강아지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아 되게 만족하면서. 강아지 소리는 저에게는 ASMR 같습니다. 아. 막 짖는 소리가 나면 거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네. 와 뭔가 시골 동네 와 있는 느낌. 와 개다 이래서 듣는. 그리고 식으로. 쟤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아. 네. 아, 근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제 옆집. 네. 혼자 있는 강아지인가 봐요. 오랜 시간 정말 2시간 3시간을 계속 짖어요. 아, 그게 제가 속상하죠. 그 속상하기도 하고 진짜 시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앞으로 가가지고 괜찮아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강아지도 무섭겠네요. 그러니까. 더 무섭겠네요. 웬 혼자 사는 여자 와가지고 괜찮아. 뭔가 달래는 줘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엄청 신경질 내니까. 인텐 씨의 그 싱글 라이프는 참 무섭네요. 옷장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남의 집 가가지고 문 앞에다 괜찮아. 네, 뭔가 오 소름. 뭐 이런 소리 내주고 괜찮다고. 네. 아 강아지가 게장순 줄 것 같다고. 아니에요. 네. 저 되게 남이춘 게장순. 잘 달래준단 말이에요. 아 남이춘 오늘 출연자 도어락 주인공인가요? 이런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자 장롱싱어 그리고 춘간소음. 자, 또 소개했어요. 네, 구자영님. 저희 앞집은 파티 매니아예요. 주말만 되면 시끄러운 음악을 밤새 틀어놓는데 그 소리 때문에 없던 불면증까지 생겨버렸네요. 파티. 아, 주말에 시끄러운 음악. 근데 옛날에 미드 같은 거 보면 네. 그 파티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뻑하면 생일 파티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열어가지고 노는데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막 춤도 맞아. 추더라고요. 맞아요. 술 마시면. 근데 와, 저러면 밑에 층 엄청 시끄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보면은 밑에 집 아저씨 아줌마들 다 올라와서 놀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 그쵸? 초대하나요? 네. 막 옆집 아, 다 와서 놀잖아요. 인싸들은 그런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드에 나오는 집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연식이 막 100년 된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엄청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불편한 사연들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CBS의 동네 한바퀴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 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리봉 경리봉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봉.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오늘은 너무 불편한 최악의 이웃들 사연을 소개하고 있고요.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저랑 같네요. 황성재 님이 보내신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저희 집은 한 층에 양옆으로 두 집이 사는 빌라입니다. 친화력 좋은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이웃과 벽을 쌓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인데요. 가끔 아주머니의 선을 넘는 친화력이 저를 괴롭게 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오늘 택배가 온댔는데 왜 안 오지? 아이고, 총각! 택배 찾아! 그 택배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아까 택배 기사님이 왔는데 총각 내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맡아놨지. 아, 그렇군요. 부재중일 때는 그냥 현관문 앞에 놔달라고 기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에이, 현관 앞에 두면 어떡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맡아줄게. 아, 그나저나 오늘 택배 온 거 보니까 체중 계던데. 왜? 몸무게 관리하게? 살쪘어? 얼마나? 제가 체중계 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뜯어봤으니까 알지. 아주 살짝 뜯어보고 내 그대로 붙여놨어. 뭔지 좀 궁금하잖아. 살짝 본 건데 괜찮지? 혹시 지난주에 온 제 택배도 아주머니가 뜯어보신 건가요? 상자가 뜯겨있던데. 오, 그거 맞아. 내가 뜯어봤지. 아, 혹시 쉽게 상하는 음식이 들어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뜯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귤이더라고. 아휴, 내가 좀 몇 개 좀 먹었어. 잘 익었더라. 네? 왜 남의 택배를 뜯어보세요? 앞으로는 제 물건은 그냥 놔주세요. 에이, 이웃사촌끼리 그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저번에 보니까 남성용 기능성 팬티도 배달 왔던데? 그것도 내가 아주 살짝만 뜯어서 봤는데 아유, 색깔이 영 별로더라야. 네? 제 속옷 택배까지 뜯어보신 거예요? 아유, 뜯어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본 거야. 아유, 뭐 아무튼 택배는 앞으로 내가 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이웃사촌끼리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제가 제발 그냥 놔두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한결같이 제 택배를 가로채서 먼저 뜯어보는 옆집 아주머니. 택배 언박싱의 설렘을 제발 가로채지 말아주세요. 네? 자, 택배를 맡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굳이 맡아주면서 언박싱까지 하는 이 아주머니. 하하, 이건 어떻게 뭐 좀... 이건 비매너 아닙니까? 네, 이거는 택배는 진짜 우리 엄마가 뜯어도 화가 나는데. 그렇죠. 네, 내가 딱 뜯어야 그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이 칼을 드르륵 꺼내가지고 슥슥 긋고 두둑 하고 뜯을 때. 그럼요. 태짐의 연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해가 가면 갈수록 무르익는 연기력. 아우, 힘들었어요. 아우, 그래요? 아줌마인 적이 없어가지고 힘드네요. 이 정도면 범죄 신고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연기력 보니까 방문성 긴장해라라고 하시는 거. 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택배에 폭탄 설치했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건 사실 확인은 모르겠고요. 자꾸 뜯어봐서. 택배를 많이 받으시나요? 받죠. 많이 받죠. 근데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받아줍니까? 저는 그 뭐지? 택배 보관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래서 거기 이제 다 모아 놓아져 있으면 제가 가서 찾아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사서함처럼 자기함이 네. 따로 있군요. 네. 큰 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앞에다 내려놔 주세요. 너무 부피가 크면 그 공간 앞에다가 이렇게 그렇군요. 놓고 복도 쪽에 놨습니다. 보통 이제 뭐 경비 아저씨 분들이 대신 맡아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뭐 사실 완전 물류의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네. 아파트 경비실이나 뭐 오피스텔 경비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택배. 사실 지키는 게 아니라 우편수발실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네. 우편수발실을 따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들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네. 아파트나 주택은 좀 힘들죠. 그렇군요. 춘카이 캣을 사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불편한 이웃, 너무 오지랖을 넘어서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받으면 소름 돋을 수 있고요. 이거는 딱
얘기하셔야죠. 네. 제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자, 불편한 이웃들의 사연 소개해볼까요? 네. 김두현님. 툭하면 밥 좀 빌려달라. 당근, 마늘, 심지어 참기름까지 빌리러 오는 옆집 아저씨. 정말요? 당근이랑 마늘? 이거는 혹시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죠? 김두현님. 김두현. 이름을 보니까 축구선수 이름이네요. 네. 마늘을 빌려내. 그러니까. 아, 혹시 셰프신가요? 아니, 너무 요런 식재료를 빌리러 오시는. 조미료 같은 거는 빌릴 수 있는데, 네. 네, 재료를 빌려. 밥도 빌려달라고 하시고. 다시 갚으시나? 그냥 밥을? 밥도둑이네요, 진짜. 네. 물론 빌려가는 거니까 도둑은 아니고. 네. 네. 다음은요. 0151님. 밤 10시에 윗집에서 공구르는 소리가 나서 올라갔더니 골프 치고 가시더라고요. 아저씨. 퍼팅을 하고 계신 거죠? 똑따라라라라라. 네. 딸그랑. 아, 그거 되게 스트레스겠다. 똥따랑. 이러면서 네. 나오면은. 지금은 빗나갔네. 아. 지금은 홀인원이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근데 그 골프 치고 계신 분들, 보통 뭐 회사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 사무실에 퍼팅기가 이렇게 그쵸? 설치돼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걸 집에 갖다 놓으신 건가요? 아, 정말. 다음은요. 군밤의 끝을 잡고님. 술 마시고 전 세대의 인터폰 호출해서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하로는 절대 집 팔지 맙시다 하시는 윗집 아저씨. 너무 불편해요. 진짜 뭐야. 아니 이런 기능이 있나요? 전 세대 인터폰 호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와. 와. 집값 단합, 담합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왜 뭐 경비실에 침투하셨나? 이거 그러게요? 전 세대 인터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게. 야, 아 그런가 봐요. 경비실로 가나 봐요. 행보관 출신이신가요? 전병사 사열대 앞으로 집합! 뭐 이런 느낌. 네. 아, 이장 출신이신가요? 아무튼 집값 담합, 단속 들어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신고하자고 하신 분들 많네요. 아, 그분 국토부 장관인가요? 다음은요. 뚠뚠 경제님. 배달 음식 쓰레기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젓가락 포장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누가 시켜 먹었는지 특정하고 결국 잡아낸 적 있어요. 야, 잘하셨다. 그렇군요. 잘하셨네요. 이런 거는 인생의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요. 9178님. 예의상 인사했는데 계속 뭘 자꾸 물어보세요. 몇 살이야? 결혼은 했고? 왜 결혼 안 해? 연애는? 여친 없어? 여친 없이 주말에 뭐 해? 안 심심해? 결혼 안 해? 아, 집에서 뭐라고 안 해? 이런 거 물어보신다고. 프로파일링 하시나요? 네. 표창원 네, 느낌이고요. 표창원 의원 느낌.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얘기죠. 스몰 토크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상대방이 누르는 층을 보고 그 올라가는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적절히 하다가 말도 이제 너무 일찍 끊기면 내릴 때까지 또 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넘쳐버리면 그분 내릴 때까지 불편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문 잡고. 야야야 그래가지고. 근데 강아지 예쁘더라. 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 시간 조절하는 것이 또 센스입니다. 근데 배디 그런 적 없어요? 뭐요? 엘리베이터에 딱 둘이 타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만 있나? 못 느끼세요 그런 거? 뭐 말 걸면 저는 받으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아예 말 안 걸 것 같은 사람 기운이 있고 뭔가 스물스물 나에게 뭔가 신호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저씨나 아주머니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말 걸면. 도끼병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니 진짜 느낌 있다니까요. 남이춘 연예인병인가요? 뭔가 나한테 분요? 말을 걸 것 같은데 하면은 진짜 어김없이 저한테 딱 말을 걸고. 그렇군요. 네. 네, 도끼추지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자, 여러분, 불편한 이웃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붐 옆집 오빠 듣고 옵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나에게 와요 지금 당장 와요 내가 아껴줄게요
퀴즈의 텐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안준호님, 연봉 물어보던 옆집 사람.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물어보죠. 왜 그러지? 네. 이거는 오지라퍼들이 사실 이웃으로는 사실 좋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이웃끼리 마음을 연다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것도 맞는 사람끼리 맞아요. 네, 그래서 과하게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거부감들이 많이 들고. 보통 이웃끼리 마음을 열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 되면 동 전체가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계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사 가던 때. 그 아랫집에 계신 분이 이제 오지랖 느낌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이사 오는 집 아래 계속 계셨어요. 네? 계속 스몰 토크를 하시면서 이사하는 내내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했던 동반장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불편하고 힘든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저희 그 동 라인에 그 통로에 그 청소를 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아나운서라고 알고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 아나운서 산대 이러면서 지나가다 인사를 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 같이 지나가는 분들한테 여기 아나운서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이러면서 그분도 강제로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안물 예. 근데 약간 알게 돼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약간 그 액션이 컸던 그 경비 아저씨께서는 제 차가 지나가면 경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장군차 운전병 할 때에도 경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오셨군요. 이렇게 너무 좋다. 그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연세도 많은 분이셨는데. 좋네요. 배알단 현실판인가요? 그런 분이 있고. 배성재 갑질설. 저는 갑질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까 그 사연, 연봉 물어본 거. 하재주님이 그거 면봉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냐고. 면봉. 혹시 저 면봉 있어요? 네. 귀에 물 차셨나 봐요. 네. 다음요. 0211님. 엘리베이터에서 노래하는 분이 있는데 불편해요. 특히 듀엣곡 같은 걸 부르고 있으면 다음 소절을 받아서 불러야 하는 압박이 느껴집니다. 불편하네요. 이거 다음 소절 받으면 진짜 웃기겠다. 윤태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유 안 받죠. 근데 속으로는 흥얼거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속으로는? 네.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막 갑자기 받지는 못하고 잭스키스의 커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다음 파트 막 그쵸? 받아서 그렇죠. 만약에 이어 불러야 되는데 그분이 딱 끊었다. 그러면 약간 불편해요. 아, 저 뒤에 안 부르시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올 러브. 너를 사랑해. 춤까지 추진 마시고요. 받아서 부르시더라도. 춤까지 추면 그분 흠칫. 네. 얘는 너무 세다. 네. 이런 느낌. 천태만상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그건 진짜. 그거야말로 중독성 때문에 받게 돼요. 네, 그건 뭔가 그분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예. 네. 엘리베이터 멈춘다고 그러다가. 너무 동작 크게 하면 요즘 엘리베이터 민감한 게 많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은요. 뻐꾸기 날아간 새님. 영화 주원2 보고 나서 옆집에서 누가 쿵쿵거리면 시끄럽다기보다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무서우면서도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옆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층간소음이라고 꼭 윗집만인 건 아니에요. 옆집 소음도 상당하고 이게 구조가 묘하면 이상하게 옆집 소음이 마치 윗집 소음처럼 맞아요.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 날 때 천정 막 쳐본 적 기억 있으세요? 네? 천정 막 쳐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거의 꼭대기층에만 살아왔는데 그렇구나. 요번에 네, 좀 제가 중간층에 한번 살아봤는데 네.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장을 한번 주먹으로 친 적은 있습니다. 그냥 점프를 해서. 네. 그리고 즉시 후회했어요. 아파서. 예. 그렇죠. 자, 아무튼 이게 참 층간 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인터넷에는 극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막 붙여서 막 천장에다 우퍼 스피커를 맞아요, 설치했다는 맞아요. 둥 아니면 고무 망치를 사서 위에서 쿵쿵거릴 때마다 고무 망치로 때리면 천장도 안전하고 위에 소리만 들린다는 둥 여러 가지 복수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경비실에 이야기해서 인터폰을 하는 거. 그러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편지를 써본 적 있어요. 감성 충만한 편지를. 붙이나요? 네? 벽에? 그분의 우체통에 한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쿵쿵거리는 소리는 그대로고. 없어요. 최악은 이겁니다. 새벽 3시쯤에
갑자기 그 띵동 그 초인종 소리. 삐봉. 네, 네.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에 뭔 소리지? 이렇게 깼는데 삐봉 하면서 올라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인터콤에 어,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섭다기보다 매우 화가 나는 느낌. 아. 딱 봐도 저거는 술 취했다. 아. 네. 층을 헷갈렸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 계속 그 도어락 그 공포의 장면처럼 삑삑삑삑삑삑삑 누르다가 안 되니까 또 삐보. 도망.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요? 필자촌의 태님께서 와이파이 이름으로 저격하라고. 어? 어떻게요? 301호 조용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아~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딱 켰는데 이거 와이파이 이름이 301호 네. 너 조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하. 이건 좀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는 보통 자기 집 거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거의 의식 안 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죠. 네. 저희 집은 그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인터폰이 울려요. 네. 내가 만약 경비 아저씨한테 제 옆집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띵동동 동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체 방송? 네 전체적으로 바로 밤에 그럼 못하잖아요. 아, 밤에는 근데 한 번도 다 주무시더라고요. 전 그런 거 없었는데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아 낮에 바로 피드백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어요? 조금 좀 너무 그런 경우에 그렇군요. 네. 다음은요. 8793님 지하주차장 기둥 한켠에 테이크아웃 종이컵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것도 남은 커피 그대로 그거 하나 집에 가서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참 많아요. 맞아 커피 마시다만 거를 그 기둥 뒤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가시는 분들 맞아요. 기분 진짜 안 좋죠. 발견하면 빌런들이고요. 그리고요. 1266님 축구광 옆집 주말 저녁만 되면 이른 아침까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모든 해외 축구를 큰 볼륨으로 시청하는 옆집 주말 꿀잠 좀 자고 싶어요. 배성재 뜨끔이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굉장히 조용히 봅니다 축구는. 왜냐하면 저는 남의 중계는 잘 못 들어요. 영상만 본 스타일이고요. 음소거 해놓고 보세요. 성재니? 빌런 성재라고 하시면 음소거까지 아니고 굉장히 줄여놓고 듣는 스타일이고요. 뭔가 내중계만 듣는다군요. 네. 네. 다음은요. 2042님 새해에는 밀가루 음식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앞집이 내놓은 중국 음식 빈 그릇 보고 저도 모르게 쟁반 짜장면을 시켰어요. 이거는 남이 먹던 거 보고 그 음식 땡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맞아. 이 욕은 이건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살 빼지 않습니까? 예? 살 빼고 계시잖아요. 작년 얘기인데. 아, 그래요? 다른 집에서 내놓은 네. 그 짬뽕 국물 냄새 취해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네, 짬뽕 밥을 시켜 먹었어요. 아, 몇 달 안 되네요. 작년이면. 다음은요? 네, 0771님 가끔 문 열 때 마주치면 저희 집을 한참 들여다보는 앞집 네? 너무 불편합니다. 왜 나가지고? 쳐다봐요? 할 수도 없고요. 하세요. 무섭다. 네. 그렇죠. 이건 무섭다. 이건 좀 공포인데. 뭔가 들어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보고 왜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섭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리액션을 절대 무서운 그 피해자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더 무섭게 더 세게 하나 더 위로. 아, 기묘한 이야기 옛날 일본판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죠. 옆집을 계속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역공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자 채팅창에 솔직히 궁금하지 않냐? 빌런이 한 분 계신데 어떻게 사는지. 네. 아 근데 이 주제로 사연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이렇게들 이웃틈바구니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불편한 이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어갈 테니까 사연 미리미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정신 도시에 푸르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 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푸르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푸르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주,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Power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불편한 이웃들에 대한 제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좋았던 기억 하나만 얘기하면 네. 예전에 제가 광주 KBS에서 일할 때 이제 혼자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끝, 복도 끝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환기되는 게 좋아서 그리고 별로 복도 끝집으로는 사실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그냥 열어놓고 살았어요. 아, 맞아. 끝집은 보통 열죠. 네, 끝집이라 열어놓고 그냥 침대에서 혼자 자고 막 그냥 그랬는데 문 열어놓고 가끔 옆집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강아지가 제 집에 그냥 들어와 있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다. 치와와였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자다가 깼는데 걔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요. 뭐 이런 밀당을 좀 했던 그런데 이웃끼리도 사실 살짝 잘 생각해 보면 장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 충주에 살 때 네. 거기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이웃 사촌들. 진짜 아직까지도 다 연락하고 그래요.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아요. 막 어린 애들끼리 같이 놀고 그리고 막 그 동 같은 데에 우리 음악 선생님 살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게 도시에 살고 아파트 윗집, 옆집, 앞집 뭐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웃에 대해서 날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물 지을 때 좀 아무 소음 없이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층가소 없이 받는 데잖아. 네.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시죠. 군밤의 끝을 잡고님, 0211님, 2042님, 안준호님, 0151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이 주제로 한 주 더 갑니다. 네. 자, 처음 본 여자님, 춘튜브 시작 50분 전. 네. 많이 봐주시고. 네. 배성재 그리기 이벤트, SNS에 태그 달고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오! 네, 상품권 걸려있고요. 오늘 그려야지. 네. 자, 오늘 끝곡 소개해주시고 끝인사 해주세요. 네. 끝곡은 박보람의 해와동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